오늘 하루 어떠셨나요? 힘든 일은 없으셨나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가끔 휘청일 때가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내 마음의 방향을 알고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안다면 상관없습니다. 셰익스피어의 맥베스 사막 3장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 슬픔을 토로하시오. 그 슬픔이란 큰 소리로 말하지 않으면 비탄에 찌든 가슴에 속삭여 결국에 터뜨려지고 마는 법이요. 글과 말의 표현이 인간 내면의 치유에 힘이 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마음 글쓰기는 말 그대로 지금 현재의 나를 바라보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가는 작업입니다. 마음 글쓰기란 내면의 상처를 회복하고 좀 더 성숙한 의식을 갖기 위한 글쓰기 방법입니다. 치유 글쓰기, 쓰기 치유, 저널 치유 등으로도 불립니다. 마음 글쓰기가 일반 글쓰기와 다른 점은 손으로 쓰면서 치유와 회복을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마음 글쓰기에는 어떤 규칙도 없습니다. 철자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문법이 틀려도 괜찮고요. 글씨체도 이쁘지 않아도 됩니다.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고 평가받는 그런 글쓰기가 아닙니다. 마음 글쓰기는 완전한 자기 용서와 자기 수용을 지향합니다. 요즘 내가 느끼는 감정이 어떤 것이고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가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바쁜 일상의 버튼을 한번 누르고 나를 찾아 떠나는 여행을 함께 가지 않으시겠습니까? 이지연의 마음글방 소글소글입니다.